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어제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용순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청주지검 제천지청 현관. 권석창 국회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사실로 들어간 지 15시간 만입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뭐 성실하게 뭐 조사에 임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계신 혐의는 인정을 하시나요? 뭐 제가 설명을 충분히 검찰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고 간결한 답변만 남긴 권 의원은 검찰청사를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추후 전화통화에서 권 의원 측은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내릴 결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권석창 의원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2개월여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소환은 없을 거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기소까지 가기 어렵다는 방증인지 검찰은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마무리, 그것도 이달 중에 끝낸다는 검찰의 향후 행보에 지역 정가와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검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